여러분, 정말 오랜만이죠? 오늘 일 끝나고 지금 케아라 비치로 가고 있거든요. 아라 산책을 위해서. 근데 영상 찍는 게 생각이 나서 오늘 하루 일 끝나고의 일과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맥주를 챙겨서 케아라 비치로 가고 있어요. 볼토를 즐기러 가고 있습니다. 뿅! 두 번째 분은 케아라 비치 도착! 아라는 벌써 나와있고요. 이렇게 짐들이 많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스키틀. 오늘은 토요일이어서 그런지 사람이 많네요. 여러분, 아 그리고 그때는 저희 되게 아침 낮에 왔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약간 저녁 밤바다를 즐기러 왔습니다. 낮과는 정말 다른 분위기랍니다. 도그비치여서 강아지 진짜 많을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따로 없어요. 하이! 하늘 좀 보세요, 여러분. 잘생긴 성민이. 아이고. 짜잔. 돗자리도 깔고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진짜 얼마 만에 이런 힐링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즘 무슨 콘텐츠를 찍으면 좋은지 고민 중이에요. 아라 이제 안 걸려 그래. 그리고 아라 다 컸어. 우리 둘이 떨어지면 안 걸려 그래. 여러분, 벌써 어두워졌어요. 여기가 보이시나요? 저희는 아직도 과자를 먹고 있답니다. 아까 마신 아사히를 거기다 마셨습니다.
이제 집에 가냐고요? 한 명 아직 더 남았습니다. 슬프게 나와. 네? 끝나고 지금 밥 마시러 가려고 옷을 좀 우아하게 입어봤습니다. 히히 이런 느낌이고요. 약간 화백의 신부처럼, 화백이 맞나? 아, 순백의 신부처럼, 죄송합니다. 순백의 신부처럼 화이트 톤으로 맞춰봤고요. 엄청난 블러셔를 추가해서 특징을 주었습니다. 그럼 오늘 밥 마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마실 나가려고 했더니 일하고 있는 송민이가 옆에 있네요. 일하는 모습이 멋진 남자 송민초이. 샵! 송민초 샵! 일하는 남자. 알았죠? 이거 제가 송민이한테 잘 어울리는 핑크 색깔로 골라봤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핑키핑키한 귀여운 게 송민이랑 잘 어울리지 않나요? 여러분, 아라가 셀카봉을 물어 뜯어서 영상을 못 찍었어요. 핸드폰 딱 거치하는 딱 그 부분만 물어 뜯어가지고 아예 쓸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머니, 아, 진짜 예뻐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저녁에 조개구이를 해먹기 위해서 조개를 사러 갈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시푸드 마켓으로. 됐습니다. 그만 찍으세요. 이리 내놔. 오늘 밤에 조개구이 할 거 사왔고요. 이제 곧 4시에 골프레슨이 있어요. 그걸 한번 찍어보도록 할 건데 우리 아나도 한번 소개해볼게요. 우리 아나는 말이에요. 오늘 삼각대를 부러뜨려가지고 어제 LED 조명판으로 이렇게 촬영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철이 되게 부끄럽답니다. 아, 옆에 누구냐고요? 아, 송사이크 해드릴게요. 어떤 모자를 쓸까 고민이 있는데요. 1번, 2번. 여러분의 선택은? 아, 왜 이렇게 산만하냐고요? 골프에서 먹겠습니다. 술에서 먹는 칼국수. 바지락 칼국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찐이네. 와, 여러분, 바지락이에요. 한국산 바지락. 연기 나는 거 보이시나요? 이걸 바로 먹으면 해준다는 뜻입니다. 형정님이 소주 한 잔 사람은. 여기가 바로 골프 레슨하는 레슨실입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 치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죠. 여러분, 게스트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찍어도 돼요? 근데? 우리 송진 언니. 저희 송진 언니 남자친구. 어? 고맙다. 남편분. 저희 어머니, 어머니, 송미까지 오늘 게스트 두 분을 초대해서 저희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오늘 술 한잔 맞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우부터 구이. 그 다음은 우리랑 전복을 준비했는데 깜깜이 하나도 안 보이죠? 채널이야. 아 그래? 그렇지. 이런 거 뭐 쓰는 거야? 언니 무슨 말이에요? 제 채널이에요. 성민이 채널이잖아. 제 채널이에요. 원래 성민이가 만들었지만 넘겼어? 어 네. 외국권을 제가 받았습니다. 돈 받았어? 땅땅땅. 호텔 스타일. 호수 스타일. 나는 자 다들 안주 하나씩 들고. 짠.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짠. 적당하지. 술 먹을 때 뭐 많이 먹으면 돼. 원래 술꾼들은 안주를 안 먹어. 술 많이 들어가니까? 아니 술 맛에 저해를 많이 하는 쪽이야.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른발에 힘을 넣어주라는 게 나도 난 잘할 수 있어. 무슨 의미인지. 언니 조심히 가요. 다들 조심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아라 아라 아쉬워요. 여러분 저희도 이제 가겠습니다. 아라, 아라가 단대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아라가 단대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뿅 뿅.